성경시록 41권 성정원은 5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무릇 소민은 한 간의 집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거처하는 자가 많으나 남들이 문란하다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지당은 거실 대족으로서 누이와 따로 거처함으로 소민이 한 방에서 거처하는 것과 같지 않은데도 도리어 충분히 있으니 음란한 일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악명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중벌에 처하지도 않았는데 또 종편하게 하시니 신은 강상이 이로부터 문란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하고 지평서근이 아뢰기를 죄를 더 주지는 않더라도 청컨대 배수로 돌려보내어 뒤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조지당은 당초에 누이를 난행한 것으로 좌죄 되지 않았고 다만 가도가 바르지 않다고 논하여 죄 주었던 것이다. 참으로 누이를 난행하였다면 죄가 여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경시록 42권 성종 5년 5월 2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강한 한나라 문제의 조서에 이르기를 짐은 친경하여 자승에 일바지하고 후는 진잠하여 제복을 바친다 하였습니다. 어찌 천자로서 제사에 이바지할 비용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다만 효성을 다할 따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동적전, 서적전을 두었는데 동적전은 메말라서 세수가 많지 않으나 서적전은 기름져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잠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해 동안에 제사에 이바지하고 남는 곡식이 오히려 많은데 계승부로 하여금 백성에게 빌려주어 이식을 받게 하고 별재가 있으면 반드시 풍헌창에 의뢰하니 특별히 전적을 둔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참컨대 이제부터 적전에서 해마다 거두어 드리는 곡식은 모두 봉상시로 날라서 불씨의 재향의 수요에 대비하고 남아서 오래 묵은 것으로 다른 비용을 돕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대비께 여쭤보겠다 하였다. 자성은 제수이고 동적전은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쓰일 곡식을 심던 서울 동쪽에 있던 적전 권농일에 임금이 친히 밭을 가는 의식을 이곳에서 베풀었다. 지금의 서울 동대문 밖 전농동에 있었다. 서적전은 묘사 제향에 쓸 곡식을 농사짓던 논밭 계승에 있었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이 익산 군수 김희를 보내어 대행 왕비의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 병마 절도사 박식 수군 절도사 민효관에게 하유하기를 작년기가 주벌되고부터 도둑이 점점 거쳐가는 듯 하였으나 이제 적근대 다시 치성하여 사람의 집을 불사르거나 사람을 죽이고 재화를 빼앗으며 또 바다의 연변의 고을에서는 수적이 횡행한다 하는데 병 등을 어찌하여 찾아잡아서 죽여 없애지 않고 이 지경이 되게 하였는가? 한 고을 안에서 간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이미 모두 알 것이니 경등은 함께 방략을 의논하여 반드시 모두 잡아서 백성의 폐해를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간귀는 악독하고 간사합니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0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조지당을 종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0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사원 이서장이 아뢰기를 조지당은 죄가 강상을 범하였으므로 용서하지 못할 것에 해당하니 청컨대 배소로 돌려보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삼정시로 42권 삼정5년 5월 2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신 숙주가 아뢰기를 의정부는 백간의 우두머리이니 쉽게 올리거나 낮추어서 옮겨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한 명에는 영의정을 두번 지냈는데 이제 낮추어 조화의정으로 삼았으므로 직위가 신의 밑에 있으니 신은 참으로 미안합니다. 신이 전날 늙고 병들었으므로 사면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벼슬을 받고 교체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전에 이미 영의정을 지냈더라도 다시 좌의정 우의정이 된 자가 있으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1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예조 한승부에 전교하기를 경성 안팎에 질병이 성행하여 숨진 자가 많으므로 참으로 염려된다. 의무로 하여금 약기를 가추 가지고 가서 곡진하게 구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상진군 추포 백기수 종무차 축전주 상군지수 종시향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치고 외 혹은 비고구라 등 6인이 내조하였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를 대행왕비의 빈전에 보내어 시책 시보를 증하게 하였는데 그 책서는 이러하였다. 중용을 이행하고 승순을 본받아 내정을 도와 다스리는 공을 이미 융숭이 하였으니 시호를 정하여 이름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도 후세에 드러나는 예를 융숭이 해야 마땅하므로 옛 전장을 깊이 상고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더하는 도다. 아, 대행 왕비 한씨는 단일하고 성장하며 유한하고 정정한 자질로 명문에서 빼어난 재주를 길러 일찍이 언월의 자태를 이루고 잠저에 빈으로 들어와서는 일찍부터 견천의 덕을 드러냈도다. 대통을 잇기에 이르러 드디어 중궁에 오르자 왕하를 이남에게 근본하고 무의를 일국에 바르며 우근을 늘 생각하고 경계를 서로 이루었네. 세자를 얻는 상서를 얻고 자손이 번창하는 경사를 펴기를 바랐는데 하늘이 돌보지 아니하여 천명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좋은 짝을 영영 잃었는데 누가 계명의 경계를 권하겠으며 어진 보좌를 생각할 때마다 거울 삼을 이를 잃은 슬픔을 어찌 견디리요. 융성한 의례를 거행하여 아름다운 모범을 크게 찬양하는 도다. 이에 영의정 신숙주를 보내어 옥책을 받들어 가서 공해라 시호를 드리니 연령이 어둡지 않거든 대명을 받아 순애하고 장경하여 빛나는 큰 칭호를 드날리며 창성하고 치성하도록 도와 길이 큰 복조를 부지할진저. 시책은 제왕 후비의 시호를 임금께 아뢰 때그 생전의 덕행을 칭송한 글을 새긴 옥책 또는 죽책을 말한다. 언월은 여인의 이마에 나타난 임금의 배필이 될 만한 골상을 말한다. 견천은 천재의 누이에 견줄 만한 사람을 말한다. 이남은 시경의 주남과 소남의 두 편명인데 주남은 주나라 문왕의 후비가 수신제가 한 일을 노래한 것이고 소남은 남국의 제후가 후비의 덕화를 입은 것을 읊은 것이다. 계명은 왕비가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하도록 내조하는 것을 말한다. 모시에 이하면 제 나라 애공이 황음하자 현비가 새벽에 닭이 울고 동력이 밝았으니 정청에 나아가라고 권고한 데서 나온 것이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2권 성종5년 5월 22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이견 최송이 전에 건주의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이때 도망하여 방상진에 왔으므로 사회관청 최유강을 차출하여 요동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삼정시로 42권 삼정원년 5월 20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삼정시로 42권 성정원년 5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봉이 도사 한치량을 보내어 공해 왕후의 빈전에 진향하였다. 삼도시로 42권 성종원년 5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명숙공주가 공해 왕후의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싸래기를 전 충청도 병마 절도사 김봉원은 관하의 군사 400여 명을 보산군 오자경, 친창군 맹석흠에게 빌려주어 면포를 거두게 하고 또 군인을 놓아주고 가물을 거두어 입기하였는데 작물의 값이 70여관에 이르렀으니 주의 유리 장 100대를 때려서 파직하고 변방 보내어 충군하며 고신을 추탈하고 사판에서 제명하여 사용하지 않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이리 사유 이전에 있었으므로 고신을 추탈하고 영구히 사용하지 말며 장리 안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입기는 재물을 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읍니다. 장리 안은 작물 주해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쓰는 장부.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 길이 막혔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5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이 곽산 군수 홍맹손을 보내어 공해 왕후의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5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정인사에서 공해왕후의 육제를 베풀었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5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7일 시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7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강희명 참판 한치례 참의 신준이 와서 아뢰기를 겸 경기도사 최옥수는 아직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최옥순이 사망하였으므로 진위 장군의 계좌를 제수하였다 하여 신등이 헌부에서 탄핵받았으니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본조에서 받은 전교에 도사 안호 평사 남의는 아울러 사품의 계좌를 제수하라. 이 뒤로는 아직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일지라도 개품하여 제수하라 하셨는데 지금 최옥순의 분계를 더하는 것을 품지하지 않고서 제수하였으므로 신등에게 과연 죄가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례가 있으니 비염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사헌부에 명하여 병조를 공문하지 말게 하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7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중익부에서 공해 왕후의 빈전에 진양하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7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7일 시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원년 5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박승질이 아뢰기를 지금 강한 강목의 급암이 무죄를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 인의를 베푼다고 하였다 했는데 호신은 불에 빠지고 선을 좋아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주하였습니다. 불교는 한나라 명제 때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으므로 무제 때는 불교가 없었는데도 호시가 아울러 말한 까닭은 그 폐해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의 무리가 날로 번성하는데 농민은 날로 줄어감으로 생산하는 자는 적고 먹는 자는 많아서 폐해가 더욱 심합니다. 참 근데 중을 금하는 법을 더욱 밝혀
그 가운데 나이 30세 이하 인사는 모두 찾아내어 귀농시키게 하소서. 지금 군사를 시켜 사찰의 문을 지키게 하고 부처에게 바치고 중에게 먹이는 것을 관사로 하여금 장만하게 하는데, 이것이 선 왕조의 옛일이기는 하나 국가의 채무에 손상됨이 있으니 천건대 아울러 혁파하소서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선 왕조의 일은 감히 폐기할 수 없다 하였다. 박승질이 또 아뢰기를 상벌은 임금의 권병이나 참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순능의 상은 모후의 예와는 다르니 청건대 삼도감이 제조 낭청에게 상 주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도 그러하다 하였다. 순능은 공회왕후의 능이다. 삼도감은 임금 왕비의 장례 때 설치하는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을 말한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관이 덕원 부사 박임종을 보내어 공회왕후의 빈전에 진향하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병조에서 도사 최옥순을 진위 장군으로 올렸습니다.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는 사품의 계좌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대전의 법인데, 병조에서 법을 소홀히 여겨 폐기하였으므로 신 등이 공문하여 죄주고자 하였으나 죄하지 말라고 명하시니 신등은 의혹스럽습니다. 전하께서 모르신다면 그만이겠지만, 알고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권세를 농락하고 법을 소홀히 하는 신하가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청컨대 추핵하기를 마쳐서 죄를 다스리고 최옥순에게 모람되게 제수한 계좌를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최옥순에게 품계를 더한 것은 전례를 원용하였을 따름이다. 다만 취지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잘못이니 죄줄 수는 없다 하였다. 성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8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8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나강군 이영이 졸하였다. 철조 조제 예장을 규례대로 하였다. 영은 효령대군 이보의 넷째 아들이다. 처음에 통정대부 원륜에 제수되었다가 선덕계충년에 가정대부에 오르고 나강군에 봉해졌으며, 천순 기묘년에 승헌 대부에 오르고 또 숭헌대부 나간윤에 올랐으며, 경진년에 가덕대부 나간경에 올랐으며, 성화 임진년에 다시 나간군에 봉해졌다. 이때 이르러 졸하인데 나이는 57세이다. 시호는 이안인데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안정을 좋아하는 것을 이라 하고 화목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안이라 한다. 영은 성품이 관화하여 남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다. 성종실록 42권 성종 5년 5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려 병조에서 함부로 최옥순을 사품의 계좌로 올린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큰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축시에 공회왕후의 계빈전을 거행하고 포시에 조전을 거행하였는데, 백관들이 모두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계빈전은 발인하기 위하여 출구하려고 빈소를 열 대에 올리는 전을 말한다. 포시는 오후 4시이다. 조전은 발인하기 전에 연결을 고하는 제식이다. 성종실록 43권 선종 5년 6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전자원을 영안북도 우후로 삼았으나 전자원은 나이가 많고 재주가 적어서 이 지금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도는 중지임이겠습니까? 야인이 조속으로 넘겨다 보니 용감하고 지략이 있는 자가 아니면 진압하여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세조께서는 우후를 뽑는 일을 중하게 여겨 반드시 조정의 의논이 모두 옳다고 한 뒤에야 맡기셨습니다. 나이가 적고 무죄가 있는 자를 다시 가려 차임하여 보내소서.
또 지금 무신의 당상관이 많기는 하나 쓸만한 자가 적으니 직질이 낮은 무사 중에서 무죄가 남보다 뛰어난 자를 가려서 탁용하여 장래를 위한 계책으로 삼으소서. 대저 무인이란 모름지기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써야 합니다. 나이가 많게 되면 기력이 쇠약해지니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우울을 첨가할 때왜 신중하게 가리지 않았는가? 무신을 뽑아 쓰는 일은 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의경왕을 산릉에 모실 때 세조께서 신과 양정을 위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공해 왕후의 발인 때에도 시위하는 군사가 수천에 이를 것이니 계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1소, 2소의 순장을 시켜 각각 종사관 1인을 거느리고 군사를 집결하여 골문에서 대령하게 하고 도성문에는 수문장을 따로 차출하여 각각 종사관 1인과 군사 12인을 거느리고 지키게 하고 도성문은 흥인문, 숭례문, 돈의문 등만을 열고 골문은 외동장문, 중동장문만 등만을 열게 하고 원상들로 하여금 골레에서 모여 자게 하고 또 출보나에 차비가 없는 군사로 하여금 주에다 골레 입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경왕은 덕종의 시호이다. 흥의문은 동대문이고 숭례문은 남대문, 돈의문은 서대문이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자씨의 빈전에서 견전을 거행하고 애책을 바쳤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고 제궁의 발인에는 종제와 승지 일원과 각사에서 각각 일원이 시위하여 갔다. 그 애책에 이르기를 성화 10년 세차 갑을 4월 을미호 삭 15일 기사에 대행왕비께서 구현전에서 홍서하셨으므로 6월 7일 경신에 순릉에 옮겨 모셨으니 이는 예입니다. 신위가 밤에 대기했다가 예로가 새벽을 떠나니 명정은 산풍의 하늘 그리고 보사번 달빛에 더욱 드러났으며 높다란 궁궐을 등지고 어둡고 답답한 구천을 행하였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어진 보좌가 일찍이 하직함을 비통하고 유명히 길이 가로막힘을 애도하시어 사신에게 명하여 애책으로 나타내게 하시니 그 산은 이러합니다. 천지가 조화되어 교통하며 만물이 모두 형통하고 음양이 번갈아 운행하며 세공이 이루어집니다. 후덕이 어진 데서 왕화가 비록되니 하나라는 도산에서 열렸고 주나라는 위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성조를 돌보아 대대로 쑥덕이 있으니 넓은 저 청원에 한씨는 큰 가문이었고 대를 이어 미덕을 이루어 석원이 나타났습니다. 잠재에 들어와 빈이 되어 오직 덕을 행하시니 내조가 매우 많아 대명이 돌아갔고 중궁에 올라서는 곤의를 넣으니 정제하셨습니다. 천자가 아름답게 여겨 은총을 내리니 고명이 빛나고 곤의가 예 문체가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고 세탁한 옷도 입어 검약을 밝히시며 밤낮으로 재계하고 명결하며 종묘를 공경이다 받드시며 편히 지내려는 뜻을 나타내지 않고 예절을 지켜 더욱 경건하셨습니다. 두터운 덕은 대지를 덮을 만하고 돈은 빛나서 하늘을 이을 만하며 임금의 교화는 이남보다 융성하고 국모의 모범은 일국에 나타났습니다. 장수를 누리고 다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영예가 갑 잠깐 어그러져 마침내 대점이 다가와 문득 환기는 자리를 잃고 이어 월언은 빛을 감추었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아픔은 삼궁에 사무치고 슬픔은 구중까지 얽혔으니 울음은 육궁에서 천둥 소리를 이루고 눈물은 군신에게서 비 오듯 합니다. 의범을 우러르나 어디 가셨는지 영모해도 조출 수 없음을 개탄합니다. 아 애통합니다. 어허는 메우지 못하고 상복만 한갓 마련하였습니다. 장념에는 향기가 사라져 가고 형패에는 소리가 이미 끊어졌으니 슬픈 인사는 기일을 정하였습니다. 유역을 엄정히 하여 행실을 남다리 하셨는데 소만이 합하여 목매입니다. 연기는 나무를 가리어 슬픔을 더하고
구름은 들을 덮어 그 빛이 참담합니다. 아, 애통합니다. 가슴은 길지에 잡고 귀조는 신령을 달았으니, 아, 대수가 한번 다치면 아득히 깊은 밤은 새지 않을 것입니다. 아, 애통합니다. 천지가 생긴 이래로 누구인들 시종이 없겠습니까? 인자도 반드시 장수하지 못하고 승자도 죽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천내에 짝할 만한 지극한 덕과 해에 짝할 만한 아름다운 빛이 백세토록 영원히 썩지 않으며 사책에 쓰이어 방명을 전할 것입니다. 아, 애통합니다. 하였다. 제궁이 숭례문에 이르렀을 때 도감, 제주, 신숙주, 조승문 등이 낭청 홍자 알을 보내와서 아뢰기를 지금 마침 큰 비가 내려 담녀군이 다 비에 젖었으므로 비가 그치지 않으면 가지 못할 듯하니 가초군 200여 명을 병조의 낭청을 시켜 거느려 오게 하소서 하니 병조의 낭청과 부장이 군사 200명을 거느려 가도록 명하였다. 견전은 견전제의 준말로 발인할 때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애책은 애책문을 말하는데 제왕이나 후비의 죽음을 슬퍼하여 지은 글이다. 제궁은 왕이나 왕후의 구를 말한다. 종제는 종친과 제신이고 대행왕비는 왕비가 죽은 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를 말한다. 신위는 굴을 씻는 수레이고 예로는 관을 씻는 수레이고 산풍은 몸을 메스며들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바람을 말한다. 보삽은 관에 장식하는 흉장의 하나이다. 도사는 우임금의 비 도산시를 말한다. 위사는 위수의 물가 주나라 문왕의 비 태사는 위수가의 신국의 여자였다고 한다. 창원은 청주이고 곤인은 중궁의 거동이며 영희는 혈기를 말하며 대점은 병이 위독해짐이고 환기는 지신이고 월언은 달을 맡은 신이고 삼궁은 왕, 왕비 등의 세 궁전을 말한다. 육궁은 왕비에게 딸린 여섯 궁전을 말한다. 의범은 득스러운 품이고 영모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르듯이 사모합니다. 허는 왕비가 타는 수레이다. 상복은 귀한 부인의 예복이고 장렴은 화장에 쓰는 제구 경대를 말한다. 형패는 허리에 차는 방울이다. 유역은 내실이고 소만은 소고와 만장을 말한다. 가승은 산소이고 귀조는 거북점이며 대수는 큰 수도, 수도는 땅을 파서 무덤으로 통하게 만든 길을 말한다. 담녀군은 상녀를 메는 군사를 말한다. 가초군은 예비로 더 뽑은 군사를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각사에 머물러 있는 백관이 먼저 모화관에 가서 노제를 거행하고 충훈부도 노제를 거행하였으며 곤시의 제궁이 산릉에 내리니 전을 거행하였다. 노제는 발인할 때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겸사복 오순을 보내어 선운을 가져가서 도감 제조에게 내리게 하였다. 성주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행사직 정척이 와서 행도 일합을 바치니 명하여 공개하고 모편 선자와 종모자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주시록 43권 성종 5년 6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진관사에서 대행왕비의 칠제를 베풀었다. 칠제는 칠칠제, 즉 49일제를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호조 예조 한승부에 전교하기를 여염의 질병이 성행함으로 의무를 시켜 약을 가져가서 구류하라고 이미 전지를 내렸는데 이제 더군데 관리가 태만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여 숨지는 자가 많다하니 매우 옳지 않다. 마음을 다하여 구류하라. 도성에는 인가가 즐비하므로 한 집에서 병을 앓으면 전전하여 서로 옮으니 또한 염려스럽다. 앓는 서인 천례는 죄다 동서 화린서에 내어다 두고 함께 치료하고 그 중에서 죽은 자는 그때그때 곧 묻어서 도성 근처에 죽음을 버려두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5일 무어 첫 번째 기사. 동부승지 김영견을 순릉에 보내어 새 도감의 제조와 제궁을 시위하는 종제들에게 선언을 내렸다.
성경시록 43권 성경 5년 6월 6일 김희 첫 번째 기사 4항부에 전지하기를 이제 갑오년의 우리나라의 역과 중국의 역을 상고하건대 차이가 있다. 3월 29일에 중국의 역에는 회친우를 실었는데 우리나라 역에는 싣지 않았다. 윤유월 하현을 중국의 역에는 22일에 실었는데 우리나라의 역에는 23일에 실었고 8월 18일에 일입의 시각을 싣지 않았다. 관상감이 관리를 취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신취의 공해 왕후의 제궁이 현궁에 내리니 입주 전을 거행하고 반우 뒤에 안릉전을 거행하였다. 그 지문에 이르기를 왕후 한씨는 서원의 대계이다. 원조 한나는 고려 때 책훈되어 저명하였고 황증조 한상득은 자헌대부 도평이사사 예문춘추관 태학사의 벼슬에 이르고 문열로 증시되었으며 황조 한기는 순충적덕병의 보조공신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정되었다. 기가 예문 은교 이적의 딸에게 장가들어 지금 수충위사 협차액 정남 동득 주아익 보사 병기 정남 익대 순성 명남 경제 홍화 주아리 공신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상당 부원군 겸 영경년 춘추관사 병조 판서인 한명회를 낳았고 한명회가 지금 여흥 부부인으로 봉작된 민씨 곧 지중추 부사 민대생의 딸에게 장가들어 경태 7년 10월 11일 정미에 연화방에 있는 사제에서 왕후를 낳았다. 왕후께서는 나면서 총애가 남달랐으며 조금 커서는 온화하고 의순하며 숙경하셨다. 성화 3년에 세조께서 우리 조상 전하를 자산군으로 봉하고 배필을 가리실 때 뜻을 맞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왕후께서 덕용을 지녔음을 알고 불러보고서 혼인을 정하시어 그해 정월 12일에 예를 갖추어 그 집에서 진영할 때 영흥대군 이염에게 혼사를 수간하게 하여 예를 이루었다. 왕후께서 들어와 봄에 언동이 예의에 맞으므로 세조와 대왕 대비께서 애중하셨다. 그때 왕후께서는 나이가 어렸으나 노승한 사람처럼 엄전하셨으며 늘 가까이 무시되 경건하기가 갈수록 지극하시니 이 때문에 권우가 날로 더해갔다. 상께서 천조하시어 왕비로 책봉되시었으는 더욱 스스로 경외하여 삼전을 극진한 효도로 받들어 매양 진귀한 것을 구하여 반드시 맛있는 것을 갖추어 바치되 오래되어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후궁을 대접함에 있어서는 너그럽고 대범하여 중도에 맞았으며 양로 세원 같은 내전의 예연의 의도에도 모두 규구에 맞으셨으므로 중궁이 다 바라보고 잔독하였다. 서사의 뜻을 두고 여전 같은 것을 잃는 일을 일과로 삼으셨다. 왕후께서는 장차 빈어를 뽑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의복을 극히 정려하게 장만에 두었다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내리시고 그 뒤로 복식, 폐원을 끊임없이 내려주고 은례로 대우하여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으셨다. 계사년 7월에 왕후께서 병환으로 한명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시니 상께서 하루 걸러 거동하여 애써 약을 드리도록 이르셨다. 병환이 나아 궁으로 돌아오셨으나 12월에 병환이 도지시니 왕후께서 증세가 낫기 어려움을 여러 번 아뢰고 하루아침에 불쑥이 올까 오게 될까 참으로 염려하여 별전에 나아가려고 원하는 뜻이 간절하시므로 갑오년 3월에 구현전으로 옮겨 거처하도록 명하고 상과 삼정께서 날마다 거둥하여 보살피고 종묘 사직과 문 사이에 기도하고 또 대사를 내렸다. 상께서 한 명에게 명하여 부인과 함께 때때로 들어와 병환을 돌보게 하셨는데 왕후께서 훈수하게 임하여 환명회와 부인이 여러 날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명하여 밥을 먹게 하고 더불어 결별하여 이르기를 죽고 사는 데는 천명이 있으니 영영 삼전을 여의고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을 한탄할 뿐이다 하시고 드디어 홍서하시니 이날이 4월 15일 기사이었다. 전하께서 양좌를 잃었음을 애통하시고 삼전께서도 슬피 목매이시어
며칠 동안 음식을 패하셨고 궁예의 시어와 중예의 모든 신료가 누구나 다 호곡하였다. 상께서 뭇 신하에게 명하여 시호를 의논하게 하여 시호를 내려 공해라 하였고 6월 7일 경신에 파주 공릉의 동쪽 일산의 묘좌 유형의 언덕에 장사하여 승릉이라 하였다. 왕후께서는 덕성의 아름다움을 천부로 받으셨으므로 내치를 잘 수관하여 궁예가 엄숙하고 화목하였으며 위로 자극을 받들면 삼전께서 서로 기뻐하셨으며 지존을 내찬하이면 일국이 교화에 승순하였다. 예로부터 어진 후비를 만나기 어려운데 천능의 분수가 있어 수명을 오래 누리지 못하시니 신민으로서 슬퍼하고 유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현궁은 제궁을 묻는 광중을 말한다. 입주전은 새로 신주를 만들어 모시고서 올리는 제전을 말한다. 반우는 장사를 지낸 뒤에 신두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말한다. 반혼이다. 안능전은 임금 또는 왕비의 장례 때에 매장이 끝난 뒤에 재물을 차려 지내는 제전을 말한다. 서원은 청주의 옛 이름이다. 천조는 즉위이다. 삼전은 정희왕후. 세조의 비를 말하고 윤씨, 소혜왕후, 덕종의 비를 말하며 한씨는 안순왕후 예종의 계비인 한씨를 말한다. 세원은 정초이고 빈어는 후궁이고 폐와는 놀이개이다. 불숙은 불행이고 곧 죽음을 말한다. 자극은 대비이다. 성조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우주가 소경전에 이르니 초우제를 거행하였다.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우주는 궁중에서 우제를 지낼 때 쓰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를 말한다. 성조실록 42권 성종 5년 6월 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공해 왕후의 제우제를 거행하였다.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조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명하여 국장도감 도우제조 신숙주 조성문에게 각각 아마 한 필과 녹비 한 장과 유석 한 장을 제조 정난종 이계전에게 각각 아마 한 필과 녹비 한 장을 남청 박위 이수치 배맹후 김무 김신 유백손 김부필 조훈, 권율, 홍자아, 유승훈과 집이 현석규와 사간 박승질에게 각각 녹비 한 장을 빈정도감 도우제조 서거정 이승소 이극정에게 각각 아마 한 필과 녹비 한 장을 남청 박숙진 김자정 이덕숭 이경동 김질 민영견에게 각각 녹비 한 장을 소경전 조성제조 정효상에게 아마 한 필과 녹비 한 장을 돈체사 권관과 도승지 이승훈과 도승지 유지에게 각각 아마 한 필을 돈체사 종사관 남구에게 녹비 한 장을 내리게 하였다. 신숙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은 공이 없는데 외람되게 은상을 받으니 황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뒤에 공을 바라는 자가 반드시 이것을 전례로 삼을 것이니 과연 근일 대간이 한 말과 같습니다. 상을 멈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근일 노고가 매우 심하였으므로 박물로 내 뜻을 보였을 따릅니다.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신숙주 등이 굳이 사양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하며 신숙주 등이 받았다. 박물은 하찮은 물건을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8일 신유 첫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동이 끝나고서 집이 현석규가 아뢰기를 안치강은 진주 목사가 되어 제사인 노비의 공포 400여 필과 종이 1만여 권을 거두어 정희공주의 노 귀충에게 주어 박납하게 하였으므로 본부에서 바야흐로 추국하는데 놓아주고 묻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리는 백성을 침노하여 재물을 빼앗았으므로 죄주어야 할뿐 아니라 진주의 관리가 이 때문에 계생을 잘못 죽였으므로 주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안치강이 곡물을 많이 주었으니 반드시 이익을 나누려고 하였을 것인데 귀충 등을 놓아주면 정상을 알아내기 어려우며 요즘 성주 목사 신윤보와 경주 부윤 홍도상이 범한 박납의 죄를 다 너그러운 법으로 처결한 데다가 이제 또 귀충 등을 취국하지 않으면 뒤에 법을 무릅쓰고 반납하는 자가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주가 그 포의 값을 치르려 하고 귀충 등은 사람을 죽인 일에 관계하지 않았으므로 주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하였다. 현석규가 다시 아뢰기를 귀충 등이 계생을 죽인 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생이 죽은 것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았으니 직접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추국을 끝내고 무거운 법으로 결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께 여쭙겠다 하였다. 공포는 결세를 바치는 배나 노는 한필 반, 비는 한필이었다. 호주에서 윤달이 든 해에는 노비로부터 신포를 추가로 받았는데 노에게는 4자, 비에게는 2자, 6치 6푼을 더 징수한 것을 말한다. 즉, 이 공주는 세종의 둘째 딸이다. 박납은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곡물을 바치는데 농민이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이나 토산이 아닌 곡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공인들이 곡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받던 일을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 군의현감 신영리는 서울 사는 신량인 이수선을 아내의 머물러 두고 공름을 먹였고 또 제사에 바치는 우피 등 곡물을 이수산이 반납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일이 끝나서도 이수산과 옥사에 관련된 사람을 잡아 신령, 상주 등 고을에 나누어 가두었는데 신영리가 몰래 관노를 보내 옥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신영리는 지금 범한 죄를 성복하지 않으나 이수산과 사간이는 다 실정을 부렸으니 일이 사유 이전에 있었더라도 전석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신영리의 직첩을 수탈하고 이수산이 먹은 공름과 박납의 물건을 추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으나 신영리의 직첩을 수탈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사간이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다. 전석은 전혀 처벌하지 않고 석방합니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모제를 거행하였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양경이 와서 아뢰기를 공해왕후의 제궁이 발인하던 날에 비바람이 몹시 사나웠으므로 신이 환자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갑작스런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술을 가지고 갔는데 수원부사 김사원이 신에게 말하기를 유수, 요서, 구문신 등이 중문부의 막차에 있으니 술을 주자 하게 신이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사헌부의 관리에게 고발되어 김사원이 주문받고 있으므로 신은 대죄를 청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발인하던 날에 뇌우가 크게 일었으므로 나도 종재에게 술을 내렸고 또 이미 늙은 재상에게 술 마시는 것을 허가했으니 경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헌부에 명하여 주문하지 말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양경은 이간이 있으나 성품이 가볍고 조급하며 몹시 가혹하여 일을 당하면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나면 남을 도둑이니 개니 욕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현석규에게 당세의 어진 사람을 물었는데 현석규가 김양경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임금이 이 때문에 중하게 여겼다. 이간은 관리로서 우수한 재간을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수원부사 김사원은 술을 많이
장만하여 장래에 모인 재상에게 주었으므로 본부에서 바이하우로 군문하는데 이제 관찰사 김양갱이 아램에 따라 군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경은 한방면의 어른인데 검주령이 엄한 때를 당하여 먼저 스스로 법을 범하여 재상에게 술을 주었으니 죄가 워낙 큽니다. 더구나 제궁이 가까운 곳에 계시니 신하로서 정이 애통하여 다른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차마 술을 서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성은은 너그러우시나 법에 있어서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또 김사원이 추행당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김양경은 곧 죄를 자수하지 않고 늦추면서 형세를 보다가 수원의 서리가 공초한 말이 자기에게 미쳤음을 듣고 스스로 면할 수 없음을 알고서야 비로소 대죄하였으니 대신으로서 스스로 허물을 지니 는 의리에 어그러집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두 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천건대 파직시키 소싸니 전교하기를 무리를 지어 술을 마셨다면 워낙 죄가 있겠으나 비바람이 일던 날에 늙은 재상에게 술을 줬는데 무슨 안될 것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서 대선 이 서장이 아뢰기를 전번에 재변 때문에 검주시키고 또 경기가 흉년이므로 능소의 공돈을 다 예빈실을 시켜 장만하게 하셨으니 상상께서 재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돌보시는 듯이 지극하셨는데 김양경은 위의 뜻을 본받지 않고 관할하는 고우를 시켜 술을 많이 장만하게 하여 사사로이 재상에게 주었고 일이 발각되어 추액하게 되었어도 곧 자수하지 않았으니 그 생각은 하관이 스스로 그 죄를 받을 것이고 자기에게는 연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가 수원의 서리가 공초한 것을 듣고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대죄하였으니 그 생각이 매우 교활합니다.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검주는 민재의 소비를 들고자 하는 것이다. 김양갱이 술을 보낸 것이었지 민재를 소비한 것이겠는가? 그날은 크게 비바람이 일었으므로 나도 술을 내렸으니 김양갱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말라 하였다. 공도는 음식, 장만 등의 직공을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강희맹이 와서 아뢰기를 만호는 다 무예를 시험한 자로서 재수합니다. 그러나 합격한 자가 적으므로 전에 본조의 수교에 내금위 중에서 자공한 자는 무예를 시험하지 않더라도 가려서 차임하라 하셨고 지금 대전에는 내금위도 강서하여 소용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거미는 다들 만호의 직임을 싫어하므로 굳이 시험에 나아가게 하면 반드시 짐짓 그를 모르는 체할 것이고 제예를 시험하지 않고 차임하면 대전에 어그러짐으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송 신숙조 조성문 김질 성봉조가 의논드리기를 내거미는 다들 의관의 자제 중에서 정선한 자이니 만호가 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강서한다면 짐짓 불통할 것이니 강서하지 말고 다만 임기가 감당할 만한 자를 뽑아서 차임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의관은 검문세가를 말한다. 성조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하유하기를 전에 경과 본도의 관찰사 정문형이 아랜바에 따라 피인들이 강 건너에서 사냥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저들이 거짓으로 사냥하는 체 하지만 그 뜻은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예사일처럼 생각하여 설비하지 않게 하고서 틈을 타서 침략할런지 어찌 알겠는가? 강연변의 열진으로 하여금 갑병을 정돈하고 기치를 널리 벌려서 형세를 더하게 하라. 또 강변에 재목을 많이 쌓아서 배를 만들어 강을 건널 형세를 보여 저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있음을 알게 하면 이것도 마음을 공략하는 방법이 된다. 경은 형세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이일 때문에 미리 스스로 소유하여 위중을 잃었으면 안 된다 하였다. 피인은 야인을 가리킨다. 성조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미서장 등이 좌자를 올리기를 김양경은 한도의 기강을 도맡았으므로 무릇 건법을 어긴 수령에 대해서는 그 죄를 다스려
살펴서 다스려야 할 것인데 이제 금주하는 법이 매우 엄한데도 김양갱이 먼저 스스로 범하였으니 아래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더라도 누가 복종하려 하겠습니까? 이보다 앞서 윤장 박서창이 감사로 있을 때 하찮은 물건을 권세가에 뇌물로 보내었으나 일이 발각되자 곧 파직하였습니다. 김양경은 죄가 이두 사람과 같은데 홀로 면하니 신등은 조정에서 형벌을 쓰는 것이 어찌 여기서부터 알맞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더구나 김양경의 대죄는 일이 발각된 당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원의 서리가 공초한 뒤에 있었으니 형적은 죄를 승복하였을지라도 뜻은 실로 은혜를 바란 것입니다. 이를 죄주지 않으면 그 간사한 계책이 부려질 수 있으니 국문하여 법으로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영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경이 RM에 따라 중국인 최숭이 동중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매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곡진하게 베풀고도 제문을 지어 제사를 베풀어 동행인 이견이 우리의 장송이 후한 것을 알게 하고 그 제문은 이견에게 붙여 최송의 본가에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우제를 거행하였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독이 끝나고서 지평 윤회가 김양경이 재상에게 술을 준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가 비전주 상승포 파다도 원납가 일극주 상승포 염진류 조차랑 원경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오우제를 거행하였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5일 무제인 두 번째 기사 산릉도감 도제조 홍윤성 등이 와서 복명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5일 무제인 세 번째 기사 산릉도감 도제조 홍윤성 김질 윤자운에게 각각 아마 한 필과 유둔 한 장과 호피 한 장을 제조 김계 윤흠에게 각각 아마 한 필과 호피 한 장을 낭청 김승경 민효남 이숙감 심안인 신회, 신수, 우연, 김우무, 임수경, 민석, 이균과 영역부장 조금호, 이중선, 김유경에게 각각 호피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혁파한 진보현을 청송부에 붙이고 창평현을 광주에 붙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5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원각사의 어실은 이 뒤로 어실이라 부르지 말고 그 절에 붙이라 하였다. 처음에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하고 또 절의 동남모퉁이에 따로 한실을 꾸면서 임행하는 곳으로 삼아 어실이라 불렀었는데 이때 와서 그 절에 붙이도록 명하여 다시는 임행하지 않을 뜻을 보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5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5일 무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공해왕후의 육우제를 거행하다. 육백반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나아갔다. 강목을 강독하다가 황제가 구시에 가서 중하게 제사하고 동으로 해상을 순행하여 신선을 찾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하였다.
한부제가 이처럼 부지런히 신선을 찾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며 동지사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대저 임금은 지극히 부귀하므로 심지가 당일하여 신선을 찾고 부처를 섬기며 장생을 사모하고 명복을 바랍니다. 이를테면 무제는 문제 경제 때에 부서하여 해내가 무사하게 됨에 따라 방사이설에 빠져 봉선하고 도사하되 아니하는 일이 없이 한 것입니다. 무제는 뛰어난 임금이니 그 허망을 모르지는 않으나 그래도 만일을 유행삼아 보탬이 없는 일을 하였으므로 드디어 해내의 재력을 허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만년이 되어 니우쳐 이르기를 천하에 어찌 신선이 있겠는가? 죄다 요망한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고 약을 먹으면 조금은 병을 적게 할수 있을 뿐이다 하였으니 대개 몸소 경험하여 안 것입니다. 하고 영사 정인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이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면 절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방사는 선수를 구하는 사람이다. 봉선은 흙을 쌓아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을 정하게 쓸고 산천에 제사 지내던 일이다. 옛날 중국의 천자가를가 지냈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칠우제를 거행하였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원상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무더우니 주광을 멈추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7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전에는 아침에 강목을 강독하고 낮에 다시 아침 수업을 강독하고 저녁에 전일의 수업을 강독하였는데 이때 와서 주광을 멈추었으므로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조광에서 전일의 수업을 익히지 않았으니 석강에는 전일의 수업을 제외하고 아침의 수업을 강독하소서 하였다. 도성지 김영견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불더위인데 강독하는 글이 너무 많으니 성체를 피로하게 하실까 염려됩니다. 신이 덕근대 세종께서 일찍이 이르기를 나는 글을 읽되 100번 되풀이하지는 않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대저 글을 읽는 방법은 요령이 정숙해 있거니와 한가 많은 글을 읽으려고 힘쓰면 반드시 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영견이 또 아뢰기를 전에는 석강에 경영 당상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제 주강을 멈추었으므로 석강이 있을 뿐이니 당상으로 하여금 입시하게 하는 것이 없다 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들이 있으니 반드시 그럴 것도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성형의 주민 김보원 등 50여인이 신역을 피하여 달아나 진주 사천 경계의 삶으로 본읍에서 발차하여 쫓아갔더니 김보원이 무리 100여인을 모으고 옷을 찢어서 길을 만들어 가차로 혁명을 만들어서 그 무리를 주의하여 관찰한 사람에게 항거하였습니다. 다만 일이 사유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니 원상에게 면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김보원 등은 정상이 반역에 걸림으로 사유가 지났다 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모한 자는 극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는 전과 사변하는 것이 편당합니다. 하고 정창순 신숙주 한명의 홍윤성 조성문 김질 연자원 성봉조가 의논드리기를 김보원 등은 혁명을 가짜로 만들고 무리를 모아 관차에 한거하였으니 반역으로 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를 지났으므로 율문대로 과단할 수 없으니 그 수모한 자는 전과를
평안도의 관역의 노읍이로 붙이고 동무한자는 영리로 붙여서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을 징계하소서하니 정창선 등의 의논을 따랐다. 발차는 차출회 사람을 보내미고 혁명은 옛날 군사가 훈련을 할때 기와 북을 울려 여러 가지 군대의 행동을 지시하던 신호법을 말한다. 관차는 관에서 차출하여 보낸 사람이고 전과 사변은 죄인과 그전 가족을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의 일종이다. 세종 때부터 복변 개척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하였으며 죄가 비교적 가벼운 자의 하나였다. 관역은 역사를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마도 만호 정희건이 그 거느린 선군 김원부가 죄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죄를 결단한 뒤에 6일 만에 김원부가 죽었는데 선군 유해청 등은 정희건이 지나치게 형벌하여 사람을 죽였다 하여 정희건을 결박하고 구타하였습니다. 간악하기 비할 데 없으므로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일지라도 전석할 수 없으니 전가 사변하소서하니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가 의논드리기를 형조에서 아랜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정창성 신숙주 한명의 홍윤성 조승문 김질 연자원 성봉자가 의논드리기를 사조리 버젓이 그 주술을 결박하고 구타까지 하였으니 대역으로 논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가 지났으니 수무한자는 전가를 평안도의 관역의 노비로 붙이고 수종한자는 전가를 영리로 붙이소서하니 정창성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8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여조에서 아뢰기를 소훈 왕후의 상대에는 경외의 모든 관원과 생원 진사 생도는 졸국 뒤에는 백이 흥립 흑대로 기년을 마쳤고 이제 공해 왕후의 상에도 위의 예의에 따라 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정한 올해 의주를 상고하건대 내상 외상에 모두 졸국 뒤에는 백이 백립 흑대를 착용하되 생원 진사 생도가 학교에 들어갔으면 헛건을 썼으니 청컨대 의주에 따라 백이 백립 흑대로 기년을 마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훈 왕후는 세종의 비 심씨를 말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8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중국인 이견이 전에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이때 도망하여 방상진으로 왔는데 통사 최유광을 차출하여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8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9일 임시인 첫 번째 기사 졸곡제를 거행하였는데 백관이 의식대로 배제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9일 임시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사헌부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명산부수 이검정 설선부수 이철정 석보부수 이언정 병산부수 이말정 도성부수 이천정은 어미의 상을 당하여 담제를 지내기 전에 복을 마쳤다고 칭하여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유가 지났으나 그 녹을 탐내고 슬픔을 잊은 죄는 강상에 관계되므로 용서할 수 없으니 국문하고 그 녹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죄를 논하지 말고 녹도 거두지 말라고 명하였다. 담제는 상제 뒤 1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 정일이나 해 1에 지내는 제사이다. 부가 생존한 모상이나 처상인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냈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9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계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사제감 부정 정효종 등 요인이 윤대하였다. 윤대는 문무관이 매달 세 차례씩 연본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 일을 보고 드리는 일이다. 대개 6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하였다.
성주시로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원상 정창손 조승문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 경련에서 상께서 신 등이 늙고 병들어 오래 모실 수 없으리라 염려해 특별히 명하여 먼저 나가게 하셨습니다. 신 등이 늙기는 하였으나 잠시 시강하는데 어찌 견디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더위가 심함으로 그리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국장 때의 감조관 성공감정 노호신 등 2인과 산릉 상지관 강계선 등 2인과 의원 전영 등 3인과 석회 본조 차사원 풍덕군수 송숙기 도로수리 차사원 고양군수 박승무 등 2인에게 각각 노비 한 장을 도 차사원 수원부사 김사원에게 호피 한 장을 별감역 이인우 등 6인에게 각각 면포 두 필과 정포 한 필을 내리고 또세 도감의 녹사와 빈전 상릉 두 도감의 서리에게 별사를 주었다. 별사는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리나 군인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 근무 일수인데 이 일수가 차면 거간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이저의 전지하기를 고려의 시중 정몽주와 주석 길제의 후손을 찾아 녹용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공해 왕후의 상은 예문에 의하여 기년으로 정하고 음악을 금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상은 신민에게만 행하는 것이며 이제 산릉의 일이 이미 끝났고 졸곡도 지나서 대내는 이미 종기를 하였으니 조화 조참과 권례의 연향이에 있어서는 조정의 옛일에 따라 음악을 쓰도록 하소서하니 원상에게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등이 의논 드리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종길은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 중에 잠시 길복으로 바꾸고 있거나 완전한 길복으로 바꾸고 입는 것을 말한다. 조참은 매 아일에 받는 조위이다. 문무백관이 모두 모이는 대조회를 말하며 당상관 이상이 매일 열던 소규모의 조회는 상참이라 한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개요 일곱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양녀 충계는 중매에 의하지 않고 학생 정순손 등 3인과 간통하였으니 죄율이 장 80대에 해당하나 일은 사유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계는 가계가 사족의 부녀이니 대전에 따라 자녀 안에 기록하게 하소서. 충계의 삼촌숙 사이에 유지는 제누이를 돌보지 않아 추위와 굶주림을 당하여 딸을 데리고 다니며 빌어먹게 하여 그 딸이 실행하게 만들었으니 죄율은 장 80대를 속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대전에 따라 고신 3등을 수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되 유진의 죄는 2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양녀는 양민 신분의 여자이다. 자녀 안은 양반 가문의 자녀로서 품행이 나쁘거나 세번 이상 시집가서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람의 경력을 적어두던 문서이다. 이 문서에 올려지면 당자는 고역을 시키고 일문의 불명예는 물론 그 자손의 과거 임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 개요 여덟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이 뒤로 녹사로 입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본디 작업이 있으면 입속을 허가하지 말며 입속한 뒤의 별사는 채아직에만 쓰고 가계에는 쓰지 못하게 하며 이미 전에 전 작업에서의 별사를 쓰고 거관한 사람을 사용하지 할 만한 빈 자리가 있으면 별자나 찰방에 채워 차임하고 직임의 나아갈 때는 이미 실직을 지낸 것으로 논하는 것이었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채 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이다. 그 관사의 실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가계는 품계를 올림이며 거관은 임기가 차서 벼슬을 떠나 다른 관직으로 옮기던 일이다. 세종실록 제1권을 보면 시속에서 직질의 임기가 차서 갈리는 것을 거관이라 한다 하였다.